다리살에 이어 노릇하게 구워낸 날개구이. 우와, 이게 제일 맛있어. 나도 부럽지. 진심이네요. 안녕하세요. 퇴근 후엔 아나운서 김대호입니다. 퇴근하고 뭘 먹을까? 우와, 와, 이게 제일 맛있어. 퇴근 후에 맛있는 한 끼는 직장인의 특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하는 소울푸드 지금 만나봅니다. 야, 오늘 퇴근길 발걸음이 이렇게 경쾌한 이유. 아, 뭔가 기분 너무 좋아 오늘은 보이는데요? 같이 퇴근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다. 저녁에 뭘 먹을지 누구와 같이 고민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어제 좀 약간 설렜어요. 설레는 마음을 더 부풀게 해주는 건 거리를 밝히는 저녁 풍경이겠죠. 어디 가나요? 치열한 하루를 마치고 감성 가득한 저녁을 만끽하고 싶은 날엔 을지로입니다. 와. 특유의 레트로 감성으로 입소문 타며 퇴근길에 핫플레이스가 됐다는데요. 힙지로잖아요. 자, 이곳은요 오래된 인쇄의 골목이에요. 을지로인데 요즘에는 힙지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맞아요.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오래된 인쇄 골목에도 변화가 찾아오며 활기를 띠고 있답니다. 아, 이렇게 좀 일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오래된 인쇄 골목이라서 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오래된 건물과 위쪽에 이런 전기줄 있는 거 언제 보겠어요? 이런 문화들을 요즘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근처에 회사들도 많아서 퇴근 이후의 삶을 또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혼재해 있는 곳. 오늘 퇴근할 곳은요, 바로 이곳입니다. 북적이는 인파를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동료 혹은 친구와 함께 퇴근 후에 회포를 푸는 직장인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맛볼 이번 메뉴는 뭘까요? 퇴근 후에 첫 번째 퇴근 장소로 와봤습니다. 여기는요, 닭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에요. 직화로 구워먹을 수 있는 닭구이집입니다. 와. 혼자 보통 오면은 어떤 식으로 메뉴를 주는 거예요? 모듬 중. 다리살부터 날개, 가슴살, 어깨살, 마지막으로는 염통까지 총 다섯 가지의 부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데요.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니 인기 만점이랍니다. 이 남다른 부위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선 불맛도 특별해야 한다는데요. 이 느낌이지. 여기는 이제 화로에 수추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상 위에 이동 화로가 조력자입니다. 오, 다리살 먼저. 다리살이요? 의외로 직화로 굽는 게 되게 힘들어. 부위마다 익히는 시간이 달라 직접 구워주는 서비스까지. 아, 맛있겠네요. 아, 부드럽겠어요. 뼈를 발라서 더 먹기 편하니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제일 행복해 보여요. 바삭하면서 안쪽에 부드러운 살이 씹히면서 그 안에 이제 육즙이 쫙 나오면서 와, 명이나물에다 아시죠, 명이나물? 왜 명이나물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퇴근 후 맛보는 닭구이 한 점이 세상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되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열심히 일해야자. 와, 껍질이 바삭하게 구워지네요. 바로 오늘의 피로를 싹 날려버릴 것 같은 날개. 다리살에 이어 노릇하게 구워낸 날개구이. 이게 제일 맛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맛이지만 이번만큼은 날개 압승입니다. 이 안에 뼈를 다 발라냈어요. 발라내서 요걸 그냥 여기를 딱 풀면 쏙 빠지네요. 이건 뭐 살도 아니고
사리의 그 통통한 맛에 한 10배 정도. 난 진짜 장기하 씨가 왜 그런 노래를 지은 줄 알 것 같아. 어떤 노래요? 부럽지가 않나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참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진심이네요. 그 어떤 만찬도 부럽지 않은 닭구이. 마지막 부위는 염통이라고 하거든요. 염통 이제 심장. 사실 되게 귀한 부위입니다. 이게 한 마리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 소창이 정말 좋아. 향에 반하고 맛에 반하고 분위기에 반하니 쫀득쫀득과 부드러워. 5종 모듬으로 닭구이를 즐겼다면 이번엔 색다른 특수 부위도 즐겨봐야죠. 불쌀. 가랭이살. 가랭이살을 저도 너무 생소해서 좀 알아보니까 횡경막. 아니 이런 특수 부위들은 사실 많이 안 나오잖아요. 한 마리 작업하면 4g 정도. 4g? 아, 조각도 아니고 4g이요? 진짜 귀하네. 얇고 닭 껍질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살 부분도 있고. 닭 아랫배에 있는 볶음 부분으로 고기와 지방이 섞여 있다는데요. 저 아까 날개살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가랭이살이 진짜 맛있네요. 자꾸 바뀌네요. 쫄깃하면서 꼬들꼬들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전 진짜 처음 먹었어요. 이 닭고기 맛이 이런 식감이 나는 닭고기 부위는 처음 먹었어요. 하루 동안 고생했으니 밥심으로 든든하게 마무리도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숯불에다 넣어서 저기 이렇게 굽고 있어요. 야, 숯불에 구운 밥이라. 야. 우와. 숯불 향이 가득 뺀 밥에 숨겨진 맛. 아, 이렇게 안에 양념된 진미채가 있는데요. 바삭한 누룽지 식감까지 플러스. 아, 바삭바삭해요. 점점 깊어가는 저녁. 이대로 떠나기 아쉽다면 을지로의 또 다른 필수 코스를 들러야겠죠.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가리 골목이에요. 노가리 골목인데 여기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시죠. 1980년대부터 형성돼 하루 만 마리 이상의 노가리가 팔린다고 하니 얼마나 인기 많은지 아시겠죠? 야외에서 먹을 수 있어 운치도 더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들 여기는 생맥주를 본인이 따릅니다. 어, 그래요? 예. 사장님이 따라다 주시면 4,500원. 예. 내가 따라 마시면 3,000원. 가격도 아낄 수 있다고 하니 직접 맥주를 따라 봤는데 지금 1,500원 되는 거 아닌가요? 이어서 등장하는 이 골목의 특급 주연 노가리. 직장인의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해 한 마리에 2,000원이라는 가성비 넘치는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간단히 먹기엔 이만한 메뉴도 없답니다. 퇴근 후엔 크게 맛있지. 맛에 빠지고 감성에 취하는 노가리 골목에서의 시간. 이런 곳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도 참 좋지. 이때만큼은 잠시 혼자라는 여유를 누려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은 넷이 되는 일도 생기기 마련. 오세요. 오랜만에 직장 동료와 돈독한 시간을 보냈다는 손님들과 합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기분이 어떠신지. 뭐 저는 좀 해방감이 들어요. 야외에서 술 먹고 싶어가지고. 거의 예전에 한 2년, 3년 못했는데 이렇게 또 너무 그리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이렇게 회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을지로가 맺어준 인연 덕분에 모두가 즐겁게 보냈는데요. 아까 처음에 회사에서 상암동에서 나올 때는 혼자였거든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여러분 고마워요. 그렇지 마세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을지로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저녁을 만끽하는 사람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 끼와 마음을 위로하는 한 잔으로 퇴근길은 새로운 추억을 싣고 떠나갑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을지로로 퇴근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디로 퇴근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